냐옹이다. 와, 저놈 살찐 것 좀 보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쭈리니 여러분, 쭈리박 할 시간이에요. 모두 모두 모이세요. 오늘은 쭈리니 여러분들을 위해 강원도 양양이 품은 서울대도 아닌 연구대도 아닌 하조대 한쪽 귀퉁이에서 쭈그려 앉아서 생활 낚시를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낚시 장비랑 찌채비랑 크릴 새우를 준비하시면 돼요.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주면 낚시방 아저씨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쭈리니 여러분은 커서 소처럼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알았죠? 여기 하조대 방파제는 하조대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엄청 작아갖고 낚시꾼 두세 명이 올라가면 자리가 없을 듯 싶으니까 빨리 오시든가 아니면 힘으로 밀어내시면 된답니다. 에, 농담이에요. 자리가 없으면 바로 옆에 기사문항을 가시면 됩니다. 암튼 오늘 뭐가 나올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든 잘만 올라와주면 좋겠네요. 여기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방파제가 너무 조그만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네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바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괜히 엄한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결국 저의 나발이 속초로 왔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빨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무브! 허리업 허리업! 아이, 진짜 징그럽게 안 나오네. 응? 잡히기만 해봐라. 주둥이를 확 씨. 에이씨. 아,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망댕이라도 올라와라. 제발, 플리즈. 아, 여기 몇 년 전만 해도 핵꿀잼 왕잼이 포인트였는데. 아이, 빌어먹을 꼼짝도 안 하네요. 아무래도 오늘도 똥망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채널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똥망. 오늘 영상 창피해서 안 올리려다가 하조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